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춘천을 위한 속 깊은 뒷담화쇼, 춘천 톡방, 오늘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요, 항상 춘천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오신 분 계시죠? 예, 춘천 사람들의 오동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들 봄내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겠는데요. 금년 겨울은 이게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뭐 기상 그 관측소 이래 그 관측한 이래 가장 추운 날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제 10년 만에 지금 감기가 올해 지금 와서 지금 목소리가 네, 지금 그런 저도. 상황인데요. 네. 춘천 지역의 날씨가 진짜 상당히 추워요. 이게 네. 혹시 교성은 아나운서님 춘베리아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춘베리아, 예. 아, 그 시베리아의 뭐 그렇죠. 춘천 춘천 버전? 시베리아 뭐 이렇게 이거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네. 재미난 게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온도가 요즘에 이제 영하 1도 정도 돼요. 최저 기온이. 네, 영하 1도인데. 예. 근데 춘천이 지금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이런 기온이 아, 그럼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도 춘천하고 바뀐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그렇죠. 모스크바가 영하 20도일 때 춘천이 영하 1도 정도라면 이해가 될 텐데 요즘 그쵸.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뭔가 그 이상 기온의 그 예. 영향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준비된 자료 좀 볼까요? 춘천이 어떻게 그 추워지고 예. 있는지. 네. 이번에 이 춘천 지역 온도가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추워졌냐 이걸 한번 네. 조사하려고 네. 이 춘천 기상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시기가 1966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51년이 됐는데 네. 66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동기간 그러니까 요즘이 가장 추운 시기라고 얘기들 하니까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기온을 쭉 파악을 해봤더니 네. 의미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11일 날은 50년 동안 가장 추웠던 날에 3위가 됐고요. 네. 12일 날은 50년 동안에 가장 추웠던 날. 정말 기록이 10, 예. 갱신된 그렇죠. 순간이네요. 13일 날도 50년 동안에 가장 추웠던 날. 예. 14일 날은 50년 동안에 두 번째로 추웠던 날.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4일이 이렇게 춥다는 얘기는 뭐 춘천기상대가 기상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추웠던 데가 요즘이다. 근데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춘천 지역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사만사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14만 사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1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따뜻하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완전 그러면 상당히 사만사온이라는 게 혹독한 없어진 겨울이 거죠.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저 상황을 보면. 실제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네. 이 춘천 지역이 이제 영하로 떨어지고 기온이 낮아진 시기가 11월 16일 날 네. 영하 7.6도인가가 떨어졌어요. 영하 그러니까 7.6도. 11월 16일 날 영하 7.6도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역대 저희가 없는 사례죠. 11월까지만 해도 그냥 얇게 그렇죠. 입을 정도인데 영하 뭐 심지어 7도면. 11월 달에 어떤 사람들은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데 올해는 그게 이제 11월 16일 날 이렇게 추워진 게 오늘까지도 영상으로 회복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얘기는 상당히 추워졌다는 거죠. 그런 게 특별한 어떤 그, 뭐, 이런 쪽으로 예. 기상과 관련된 뭔가 그 배경이 있나요? 결국은 학자들이 이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케이어대 이제 그이 본부장이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밝힌 거를 보면 네. 그이 북극 쪽이 더워지면서 지구가 전체가 더워지다 보니까 북극 쪽이 더워지면서 이찬 공기가 밀려내려오는 현상이 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예. 저희처럼 그 중간 지역이 중간지대가 더 추워진다는 추워질 수가 거예요. 예.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추웠던 지역은 따뜻해지는 반면에 네. 원래 좀 온화했던 기온은 추워진다. 그리고 이제 이 온난화가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상층부에 있는 제트기류가 망가진다 그래요. 이 사라지면서 네. 이 추운 한기를 막아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이 추운 기온이 멈춰 있다. 그래서 올겨울은 상당히 추운 기운이 오래도록 가는 이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예. 강촌대교 개통에 대한 건데 아마 이게 12월 26일, 예. 예, 그때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주민들이 보통 도로나 뭐 이런 그 대교 같은 게 개통이 되면 상당히 환영하는 뭐 분위기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대하게 착 그쵸? 기공식하고 뭐 준공식하고 이러죠.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번에 보니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제하고 그저께,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쪽 현장 취재를 나가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거의 800억이 들어가서 이제 한 10km 정도의 우회도로에다가 네. 큰 교량까지 하는 공사인데 이 지역을 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환영할 것 같은데 지역에 가보니까 싸늘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 마을 주민들 만나보고 이장님을 만나보니까 네.
오히려 상당히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개통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우려였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그동안은 강촌 시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또 서울로 가든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우회도로가 낮으면은 강촌 시가지로 차량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 거쳐가는 역할 그렇죠. 자체가 없다는 예. 거죠. 지금 이제 사진이 예. 나오는 게 바로 저거는 이제 강촌 대교 이번에 개통된다고 아마도 하면. 거기에 이 뒤에 아마 저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강촌 주민들이 그 우려하는 거를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혹시 좀... 관광객 통계를 이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울 만한 그 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관광객 통계 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보면 저 자료에 나오는 게 보면 이제 강촌역, 가평역, 김유정역의 이제 하차 인원 현황인데 네네. 2001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쭉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11년을 유심히 봐야 돼요. 2005년까지는 복선 전철이 되기 전이고 그렇죠. 2011년은 복선 전철이 된 다음이에요. 가평 같은 경우는 2011년에 110만 정도 아주 완전히 증폭했네요. 네, 강촌역이 49만.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강촌역은 줄어들고 있고 가평역은 많이 늘어요. 그렇죠. 저 얘기는 뭐냐면 남이섬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이 그동안 이 강촌으로 오던 관광객들이나 MT객들이 지금 강촌을 오지 않는다. 가평에서 멈춰서 남이섬으로 그렇죠. 쓰대고 있다는 거예요. 2011년에 비해서 지금 2016년이면 33만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네. 일부가 이제 그 김유정 쪽으로 오는 거는 좀 약간씩 느는 거는 보이지만 느는 거는 아주 약간인데 그렇죠. 강촌이 줄어드는 줄어요. 거는 그러니까 강촌 주민들이 느끼는 이기심 바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강촌역이 예각에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시내로 강촌역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 관광객이 없는 데다가 이게 우회도로까지 나면 이 강촌역은 공동화가 될 거다. 강촌 지역, 구강촌 지역은 네. 공동화가 될 거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레일바이크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 네. 이 레일바이크가 처음에 이제 개통을 할 때 네. 양방향으로 개통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신남에서 강촌까지 가는 것하고 강촌에서 신남으로 오는 양방향 개통이 됐는데 네. 이게 이 양방향을 운행을 하다가 그 강촌에서 신남으로 오는 그 이쪽을 하나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촌 탑승장을 없애버린 거죠. 강촌에서 신남 방향이 없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신남에서 레일바이크를 타고 강촌까지 간 사람들을 이 셔틀버스를 통해서 신남으로 다시 싣고 오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강촌에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버스를 그렇죠. 타고 돌아간다. 왜냐하면 레일바이크 도착하고 나서 셔틀버스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안 걸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강촌에서 뭐 하다못해 밥을 먹든가 아니면 심지어 편의점에 들릴 시간도 없을 정도로 타이트한 시간이다 보니까 이 강촌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레일바이크가 애초에 약속대로 양방향 네. 통행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강촌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그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그렇죠. 관광 상품을 통해서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끼고 계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회도로까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촌 주민들은 상당히 의식을 느끼는 거죠. 아마 이거는 시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이 면밀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요. 주민들은 뭘 원하고 있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 우회도로 자체가 이제 이미 개통이 된 상태에서 이게 800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강촌으로 이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가 레일바이크 이제 양방향 탑승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레일바이크가 처음에 운행될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구강촌역에서 그 예전 경강역, 거기까지 네. 지금 선로가 남아있는데 구강촌역에서 지금 그 이 구배경역까지 일부가 이제 선로를 철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철거할 때도 시가 약속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도로를 내고 그 도로 위에다 레일을 깔아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요 최근에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구강촌역에서 경강역까지 가는 게 아니라 구강촌역하고 백양역을 빼고 엘리시안 강촌에서부터 경강역까지 꼬마용차를 운행한다. 그러니까 강촌을 싹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이 레일바이크 쪽하고 시하고 상당히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 그렇고 좀 면밀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결국은 강촌 주민들이 이 생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당장 네.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소지시가 있죠. 예.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폐선, 네. 아, 그 폐, 어, 그 철도, 폐철도, 예, 폐철도를 굳이 뭐 거기다가 다른 어떤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요. 그냥 걸어서 쭉 갈 수 있도록 한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멈춰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유입 효과가 더 크고 또 머물러서 거기서 발생시킬 수 있는 소비 효과도 크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강촌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꼬마 열차를 만일에 강촌역에서부터
그 경강역까지 운행을 한다 그러면 거기가 경치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신남역에서 가는 레일바이크의 만큼의 역, 그, 이 효과가 있을 거다. 있을 그러면 것이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강촌에다 차를 놓고 이제 이 꼬마 열차를 타야 될 테니까 이 강촌에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 왔고 예. 또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겠느냐에 대한 함의를 다시 한번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하고 레일바이크하고 강촌 주민들이 이 세 삼자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좀 갈등 구조를 붙이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길을 그 세 그렇죠. 삼자가 다시 모여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길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세 번째 소식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이렇게 들어야 될 얘기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한창 예, 지금 예, 그렇죠. 실적들이 정말 이렇게 뭐 넘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제가 춘천 사람들이 이제 106호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네. 신문에 쓴 내용인데요. 그 춘천시가 좀 실적 홍보에 대해서 너무 좀 민감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이 과다하다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네네. 이 실정부가 좀 이 맞지 않는 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네. 과대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이 너무 과한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이제 알맹이 없는 사례로 보면 이제 인구 문제인데요. 네. 이 춘천시가 그동안 관광 정책을 하면서 계속 인구가 많이 는다는 걸 자랑을 해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지난 13일 날인가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 춘천시 구도심과 외곽 지역 인구가 동시에 증가했다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럼 구도심도 인구가 늘었고 외곽 지역도 인구가 늘었으면 춘천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다. 그 그렇죠. 수치까지 제시했는데요. 네. 심지어 40몇 프로에서부터 30몇 프로, 적은 곳이 20몇 프로까지 인구가 늘었다. 이게 이제 지난 4년간 얘기거든요. 그렇게 늘었다 그러면 지금 춘천시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단한 모범이 될 만한 도시형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춘천시의 올해 인구 증가율을 보면요. 2017년에 네.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인구가 늘은 게 전체 19명이 늘었습니다. 19명이요? 네, 전체가. 아, 그러면 거기 늘었다고 하는 40%, 30%는 도대체 어떻게 채워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최근 4년간 늘었다는 거. 잘 보면 네. 4년간이잖아요. 그렇죠. 4년간. 현 시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였죠. 아, 그런 또 그래서 이제 예, 현 시장님의 초점이군요. 실적을 홍보해서 좀 이 부서가 좀 너무 이 오판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늘었다는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신규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주가 되면 거긴 당연히 인구가 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단기간에 늘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반 풍선 효과죠. 네, 그렇죠. 네. 같은 지역에서 여기서 열리 돌았는데 인구가 늘었다고 포장하는 이런 총량의 변화는 없는데 그렇죠. 유동의 변화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효자 일동인데요. 네. 최근 4년이니까 2013년이 되겠네요. 2013년까지 인구가 3,000명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5,000명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 2,500명 정도 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효자 일동만 놓고. 네, 네. 근데 잘 보세요. 효자 일동에 뭐가 있나. 그 몸집 극장 바로 옆에 현진의 법일이 들어왔죠. 그렇죠. 아파트 새로 들어왔죠. 현진의 네. 법일이 640세대니까 쉽게 해서 3명씩만 잡아도 그렇죠. 얼마가 있는 거예요. 360, 1,800, 거의 2,000명 거기서 얘기죠. 일단 확보된 예. 인원. 그렇죠. 그리고 또한 또 늘었다는 것이 이제 동래면하고 동면인데 네. 동면은 뭐 아시다시피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장학단지 뭐 이런 예, 데는 그렇죠. 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인구는 늘었고 구도심 분명히 인구가 줄었을 텐데 구도심도 늘었다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효자 일동 사례예요. 그게. 네. 구도심의 인구가 증가를 했다는 건 효자 일동하고 소양동인데요. 네. 소양동은 왜 도청 옆에 그 아파트촌 생기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늘다 보니까 소양동 인구가 늘은 거예요. 아. 그럼 나머지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은 인구가 상당히 줄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동이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 후평일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늘은 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과대하게 포장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 플러스만 지금 체크를 아, 그렇죠. 하고요. 마이너스 부분은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예, 그런 수치를 제시했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시에다 물어봤어요. 그 네네. 보도자를 낸 부서에다 물어봐서 아니 춘천신구가 이렇게 진짜 늘었냐 하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하냐. 그럼 당연히 줄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줄은 지역은 뭐 홍보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이제 비슷한 게 실적 홍보와 관련돼서 있는 게 우리 아까 강촌대교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이 강촌대교 12월 26일 날 개통한다고 강원도가 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건데 이 강천대교하고 우회도로공사는 강원도가 발주기관이에요. 춘천시가 발주기관이 아니고요? 예. 아, 네. 전체 강원도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춘천시는 거기에 뭐 예산될 일도 없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춘천시가 지난 6월 달에 이미 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어쩐지 그게 되게 익숙해요. 8월 29일 날 개통한다고. 익숙해요, 이게. 예, 네, 그렇죠. 이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8월 26일 날 강천대교를 개통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도가 12월 26일 날 개통하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것도 아닌데 실적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상당히 좀 특히나 요즘 다 내년이 선거 국면이어서요. 그렇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발표해놓고 그렇죠. 아, 우리 이렇게 실적 많이 했으니까. 뭐 이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한번 취재를 하다가 아 이거 취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게 그 지금 시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네네. 시청사 뒤에 이제 그 예각도로 그 시청사 예각도로 공사를 쭉 지금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있긴 한데 그 예각도로 쪽에 보면 그 왜 지금 건물 철거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쪽 그 적십자사 밑에. 네, 네. 지금도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건물 하나를 철거하는데 지난 9월 달에 그 춘천시가 보도자료를 낸 게 하나 있어요. 9월 22일 날. 네네. 지금 철거하는 건물이 철거가 완료돼갖고 이쪽에 도로 그 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네.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걸 썼어요. 보도자료 받았으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가봤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기자하기 전에 그 건설 쪽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22일까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공정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서 기사를 안 쓰고 기다려봤죠. 근데 뭐 야간에도 막 작업을 해서 9월 31일 날인가에 이게, 아, 30일이죠. 말일까지 이게 이제 철거를 끝내더라고요. 거의 10여일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결국은 부서 간에 좀 무리하게 좀 실적을 홍보하는 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 또 한 가지는 재탕 삼탕이 또 많이 나와요. 했던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네, 그렇죠. 어떤 거냐면 요 근래에 개통된 그 왜 온이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좀 가다 보면 그 저쪽에 그 호반장례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그 개통이 됐죠. 예, 예. 이게 12월 12일 날인가 개통이 됐는데 이 보도자료가 10월 달부터 나왔어요. 언제 개통된다. 개통 예정. 그다음에 11월 1일에 가서는 12월 개통 예정. 네네. 11월 말에 공사 끝나. 뭐 이렇게 나오고 결국 가선 12월 10일 날 가면 오늘 개통 이렇게 또 보도자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보도자료가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 다른 거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알려내고 이런 홍보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뭐 실적에 해당하는 것들만 보도를 이렇게 촘촘히 그것도 뭐 예고성 보도까지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심히 보여지는 부분이 아까 실적이라는 게 뭐 최근 4년 이야기도 나왔으면 결국은 현 시장님 재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장님이 뭐 여러 시민들이 아시는 것 처럼 상당히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폭적으로 뭐 소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뭐 이 가장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장님이 뭐 이 논두렁 감당인가요? 밭두렁 감당에 이런 거 하는 거라든가 뭐 우리 동네 소통 정담에 이런 건 늘 보도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이 주무부서들이 좀 너무 과다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큰 건 언론들이에요. 사실 저희도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보도자료는 받았을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가 이런 오보에 가까운 보도자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경종을 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수신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소통으로 받아들이면 소통인 거고 아무리 제가 우리가 이걸 뭐 받아주세요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그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정은 시정대로 조금 삐기덕거리고 제대로 좀 민심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의회도 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막 정회되는 그렇죠. 사례도 있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시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에 대해서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춘천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이제 본회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회의죠. 그런데 요즘 그 의회를 가보면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하다. 심지어는 이 출석률이 저조해서 이 회의가 정회가 되는 사태까지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아마 자료 사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분은 참석한 인원이 6명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게 10명의 의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10명이 정해요. 네, 그렇죠. 4분은 어딘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어디 가셨을까요? 네, 요건 8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건 두 사람이 빠져나간 건데,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사람이, 의원들이 없으면 참 찍기가 미안해요. 차마 못 찍는 거죠. 이 의회가 속개가 되려면, 이 제적위원회 3분의 1이 와야만 이 의회가 속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제적위원이니까 4명이 와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3명 이상이니까. 네. 근데 심지어는 4명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데는 3명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논의를 한 것 자체가 이 회의록에 남겼다 치더라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제적위원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실제로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12월 그렇죠. 5일의 사례죠. 12월 5일 날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 내무위원회에서 이제 원래 12월 1일 날 이제 속개가 되고 토요일을 쉬고 이제 4일 날부터는 그 이 각 소관 상임위원로 이제 사업 보고를 받게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그날 상당히 이제 그 민감하게 아마 소관 그 상임위원회 그 사업 보고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에까지 회의가 됐거든요. 네. 그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회의가 속개가 됐는데 위원장이 그 지역군의 행사를 위해서 자리를 비면서 부위원장한테 이제 의장석을 남겨줬어요. 그 부위장이 이제 의장석을 맡았는데 참석한 인원이 4명이 나온 거예요. 이 4명이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의결 좀 정도 채운 거죠. 의결수는 채울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4명이 이제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 4명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2명, 새누리당 2명이 있었던 거예요. 팽팽했겠네요, 그 상황이. 근데 이제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먼저 질의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이 부위원장인 거예요. 네. 그 부위원장이 나도 질의를 할 게 있으니까 하겠다 해서 했는데 뭐 질의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 그 의도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명만 남았잖아요. 자기네 이제 할 거 다 끝났다 이 얘기죠. 아. 이 사례는 내무위원회 사인협의에 갈 거 없이 가보면요. 의원들이 자기 질의만 딱 끝나면 나가요, 막. 그래서 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부위원장이 혼자 두 명밖에 안 남으면 질의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항의를 받은 거죠. 그 부위원장이 속된 표로 이거 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쪽팔림을 당한 거죠, 이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자기네 발언 순서가 다 끝났다고 일어난 네. 그 당 소속의 두 명도 네. 한심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요. 네. 그 다음 날까지 이어져요. 그날 이제 그 9시쯤 돼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의 사태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원래 위원장이 내무위원장이 지역구 행사를 갔다가 9시에 들어왔어요. 네. 그 이제 속결해서 의원들을 소집해갖고 정족수 채워갖고 다시 질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미 감정들이 상했잖아요. 이미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6일날 이제 아침에 내무위원회 회의가 개시가 되고 나서 바로 정의사태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사과해라. 어제 이런 사태를 맞는 책임에다 사과해라. 그게 두 의원, 모모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뭐 시읏, 이응 이렇게 가는 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남았었는데 그 시읏 의원님은 그 사과를 하셨어요. 예. 아,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 사과를 했는데 이응 의원은 여자 의원이었었거든요. 네네. 이분은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어. 그리고 막 신기하게 되다 보니까 뭐 좀 얘기하기 방송 저희 방송이니까 괜찮죠. 저희끼리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아예요? 난 사과 안 하겠다 그러고 뭐 난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파행 사태를 겪기도 했는데 이 내무위원회 산입위는 할 거 없이요. 이 시의 뭐,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의원들이 자기 질의 때만 나오고 난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이거는 자리를 비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시를 견제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사실 보여줄 모습을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이것이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더하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은 어디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제가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걸 이 춘천시에는 뭐 5선, 4선, 3선 이렇게 막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2선, 재선들도 의원들 많고 초선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의 의회 그 회의를 가보면 초선들만 남아있는 이 재선급은 그나마 뭐 한두 명 남아있는데 3선 이상, 4선, 5선 뭐 4선은 어차피 의장이니까 안 들어와요. 5선 의원도 있고 그런데 이 고참 의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는 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시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의라든가 이 뭔가 문제를 제기할 때 고참들이 뭔가 코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러다간 정말 그집 나간 뭐 찾듯이 의회 나간 의원들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 현상 수배를 하든지 그래야 될 상황인 것도 실제로 같고요. 사무국에서 가장 큰 일이 의원들 찾는 관내 어디 계신가요? 일이에요. 예. 이러면서. 이런 상황을 춘천시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선거에서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할수 있는 일이 좀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저 스스로도 들으면서도 민망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국립박물관 한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시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이번에 또 새로 다시 그렇죠. 증개 중에서 한 것도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 특히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죠.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바로잡아라라는 어떤 요구가 있는 플래카드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춘천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건데, 지난 시간 때도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춘천 시민들이 반발하는 거 이거거든요. 간단해요. 이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조상대대로 이시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허소영 아나운서님 언제부터 씨였는지 혹시 아셔요? 그렇죠. 저는 네, 그렇죠. 김수로 왕 때부터 받았던 걸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씨로 바꾸라 그래요. 허씨, 당신 성이 허씨 아니니까 김씨로 바꿔라.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뭐 잃어버린 아버님을 제가 다시 찾은 게 아니라면 그렇죠. 춘천 시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춘천 내곡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국립 춘천 박물관이 11월 30일 날그 박물관을 재개장하면서 전시물하고 도로에다가 춘천의 지역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맥국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라는 맥자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맥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 춘천은 거의 1500년 전부터 계속 맥의 땅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고, 우리는 실제로 신북에 가면 맥국의 고향 춘천 뭐 맥국터 이런 뭐이 이런 것에 맥국터 대한 이런 비석들을 기리는 세우고 것들도 많죠. 예맥의 고향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걸 없애라니까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많은 곳에 현수막을 달고 있고요. 그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하는 그러는데, 걸 봤습니다. 이 문제는 그 국립박물관이 춘천의 지역 정체성뿐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혹시 부여를 거목한 세력이 어딘지 아시나요? 오늘 시험을 너무 많이 내나요? 그러네요. 너무 많은 시험인데, 다만, 힌트가 된다면, 오늘의 바로 이 주제가 되는 맥국, 역시 맥죠? 문제가 빠르셔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이 밝힌 내용에 보면, 부여를 거목한 세력은 맥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춘천도 맥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부여의 세력들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중추적인 그렇죠. 이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도 맥족이 된단 결국에는 말이에요. 맥쪽이 되겠네요. 근데 춘천박물관이 맥족을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주장하는 만주 서쪽의 모든 땅은 중국 땅이라고 고대부터 그렇죠. 이 주장하는 그 학설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이른바 그 거죠. 동북공정설인 그렇죠. 거죠. 원래 춘천 맥국의 이 전신은 북방맥이거든요. 그 만주 서쪽에 있었던 맥족이 만들었던 맥국이라는 건데, 이 땅이 워낙 넓어요. 고조선의 번갈아가는 넓은 땅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고조선하고 중국 사이에 있었던 건데, 이걸 만약에 중국 쪽으로 떠넘겨줘 버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만주 서쪽의 넓은 땅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 우리 고대부터도. 역사적으로도 큰 공백이 생기는 그렇죠. 거네요. 이거는 군인춘천을 지금 한 행위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밝힌 것조차를 부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만들어낸 게 이제 이 박물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학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이번 박물관 측에서는 그 일부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소위 한 말하는 거네요. 예종론자라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지금 현재 박물관 관장과 그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 맥은 없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예족이 맞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춘천 시민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이게 좀, 좀 저항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확인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요구도 이거는 뭐 많겠고. 바로잡지 않으면 춘천의 지역 정체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나가면서 어디 이렇게 이런 거 관련한 그 서명전을 보시게 되면 이야기를 좀 한번 상세히 들어보시고 의견을 같이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봄내 뉴스 브리핑 무려 5가지 소식으로 여러분 뵀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